안녕하세요. 엑스옥TV입니다. 쌍태풍이 중국을 몰아치면서 중국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남부 지역의 폭우 및 홍수로 시작된 물난리가 7월 말 현재 쌍태풍 3호 개미와 4호 프라피룬의 연속 남중국과 중국 중부 지역으로의 공격에 맥을 못 추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3호 태풍 개미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 뜨거운 수증기 통로까지 열리면서 한국의 소낙비의 강도는 더욱 강해졌고, 어제 7월 25일 저녁에는 3호 태풍 개미가 중국 복건성에 상륙을 하면서 현재 북상 중이고,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으로도 이 수증기가 올라오는 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그만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의 강도가 이 대한민국에 역시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.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24시간 동안 제3호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필리핀은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서 13명이 숨졌고, 이재민 6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. 또한 그 하루 뒤인 어제 7월 25일 목요일에는 3호 태풍 이 개미는 대만을 관통했습니다. 태풍 개미는 어제 대만에 상륙해서 대만 동부와 중부 일부 지역에 어제 하루에만 500mm가 넘는 비를 뿌렸습니다. 7월 26일 금요일 현재 태풍은 이 중국 복건성을 거쳐서 이제 내륙으로 북상 중인데요.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복건성, 이 중국 남부 지역은 남부를 포함해서 이 중부 내륙까지 이 지역은 이미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. 따라서 이 중국 당국에서는 주민들을 서둘러 대피시키는 등 긴급 대응 중이고요. 안타까운 것은 현재 이미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 홍수 피해를요, 중국 복건성에 또다시 지금 태풍이 몰려오면서 얼마 전 여름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복건성은 굉장히 패닉 상태인데요. 중국 당국은 현재 올해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태풍 적색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. 복건성은 오늘 7월 26일 금요일 저녁까지 예보된 것만 최대 380mm입니다. 큰 비가 예보가 돼 있고요. 항공편 열차 운행 다 중단됐고, 위험 주대의 주민들 15만 명은 지금 대피를 이미 했습니다. 한편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 글씨를 보면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95W 열대요란이 나타나서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.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이 5호 태풍 이 마리아가 발생을 해서, 그래서 이그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을 통과해서 그 남중국으로 이제 광둥성이나 이그 어디죠? 광시 장족 자치구, 베트남 하노이 이쪽으로 통킹만 쪽으로 갈것 같은데요.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시기적으로 봐서 그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3호 태풍 개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수증기가 더욱 대한민국으로 올라오는 그 수증기가 더 늘어나고요. 그러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의 양이 또 대한민국에 많아질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? 이 개미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 뜨거운 수증기 통로까지 열리면서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데, 만에 하나 진짜 5호 태풍 마리아까지 곧 발생이 된다면, 발생한다면 지금 곧 발생이 될 거거든요. 곧 뭐, 지금은 노란색 95W 열대야란이지만 이게 곧 금방 이 오렌지하고 이제 주황색하고 그다음 바로 그 뭐죠? 레드 칼라로 바뀌어서 바로 이제 그 태풍으로의 발생이 며칠 내로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다. 예보되는 것도 그렇고, 그래서 그 지금 다행히 유럽 중기 예보센터에서는 태풍 발생을 예측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럽 중기 예보센터의 예보처럼 태풍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.